그러니까 몸 안에 혈액이 흘러다니는 데는 모두 다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예요. 고혈압의 이제 5대합병증이라고 하는 거가 뇌졸중, 심장마비, 신부전, 말초혈관 질환, 그리고 마지막이 망막증이거든요.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상태로 계속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면은 눈 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눈 망막이 있는데 거기가 붓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. 최아침 저염식 당뇨병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당뇨병? 원래 식물에 좋은 거 아니야? 그 저염식을 갖다가 강조를 하다 보면은 염분을 안 먹겠다고 하다 보면은 너무 뭔가 땡기잖아요. 네. 단계 땡겨요. 맞아. 아, 맞다. 그것 때문에 이제 비만이 일어나고 비만이 아까 그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어떤 위험 인자고요. 지나친 저염식을 통해서 거꾸로 반사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합병증들이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.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저염식을 사실 말이 쉽지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그렇게 힘드시면 간헐적 저염식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 뭐죠? 간헐적 저염식 딴 거 아니고요.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정말 염분을 싹 빼는 음식을 먹어보시라는 거죠. 아침 점심을 좀 짭짤하게 먹었다 싶으면 저녁 때 설렁탕 먹는다. 간 안 하고.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중요한 거지 매번 다 그렇게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럼 선생님 그런 식이면 하루 그냥 한 끼 짭짤하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한 끼만 드시고 그냥 사시게요. 그러면 안 돼요. 전체적입니다. 네. 한국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의 주요 그 요인이 결국은 김치하고 장이거든요. 네. 뭐 안 먹을 순 없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고추장, 단추, 된장, 간장 없이 밥을 먹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트륨 성분을 갖다 좀 줄이고 만든 게 바로 저염식 간, 저염 간장. 양상추를 간장에 찍어 드세요, 원래? 아, 근데 맛있다. 아, 근데 별로 안 맛있어요. 맛있어. 아,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? 예. 저렇게 맛있다. 쌈장으로 지금 드시는 것 같은 건 저렇게 풀을 넣어도 되는데, 된장에다 콩을 좀 불려 삶아서 같이 섞으세요. 그러면 훨씬 염도도 떨어지고. 풀 대신에? 네, 풀 대신에. 훨씬 된장 빡빡한 맛도 그냥 있고. 참기름이 들어가서 괜찮죠? 고소하고. 이건 맛있는데? 이건 맛있어. 네. 진간장이라고 하는 거에 염도가 한 16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국간장이 그보다 좀 높아서 20%죠. 그런데 그 저염 간장은 일반 간장에 비해서 그 염도가 한 25% 가장 낮아요. 그래서 12%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평소에 섭취하는 소금량을 15에서 20%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저처럼 안 짜다고 더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. 그럼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자, 이번 주는 위험한 테이블 시간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자, 오늘 고혈압 위험도 체크하셨죠? 네. 과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. 먼저 검사 과정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장마비가 내리던 겨울의 어느 날. 나 혹시 고혈압 아니야? 확인해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비타민 다들.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. 혈압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알고만 있지 뭘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그런 걸 안 해서 오늘도 또 혼나봐야 돼요. 제가 아직 10대예요. 그래서 고혈압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자신 있습니다. 혈압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제가 싹싹 스트레스 풀려고 좀 많이 노력하거든요. 긍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. 오늘도 병원 검사 받으러 출발해볼까?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가슴에 기계만 올렸을 뿐인데 고혈압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까지 총 출동! 챕터 1. 고혈압 검사의 기본 중 기본 3종 세트. 하나씩 풀어볼까나? 첫 번째, 혈액 검사. 혈압에 영향을 주는 혈액 속 중성지방,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를 알 수 있다. 아, 이게 웬일이야. 이거 잘못 촬영하시면 15분 됩니다. 두 번째, 소변 검사. 소변 속 단백염, 신장 질환에 대한 고혈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참 신기하다. 세 번째, 전문의 상담.